드럼에 보시면 페달이 두 개가 있어요. 여기 하나, 이게 둘. 여기에 발을 하나하나 올려주시는 거예요.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쯤. 왼발도 똑같이. 그럼 이 자세가 되죠. 밟고만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눈 후에요. 밑에 쪽을 첫 번째, 두 번째 손가락 잡아주세요. 그리고 나머지도 감아주세요. 삼각형으로 만들어주실 거예요. 그대로 스네어 넣을 거예요. 가운데 위치를.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. 여기 팔꿈치 위치가 뒤로 가도 안 되고, 너무 앞으로 이렇게 와도 안 되고, 펴져도 안 되고, 여기서 옆면에서 봤을 때 대략 90도. 여기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직각. 정리를 해보면요. 의자에 앉고, 발을 양쪽에 올려놓고, 스틱 쥐고, 삼각형 만든다.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.